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캐터필러 등은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징적으로 이슈별로 움직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비욘드 미트입니다. 던킨 도너츠 측에서 2019년부터 판매해왔던 비욘드 미트의 소시지가 들어간 브렉퍼스트 샌드위치를 판매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요. JP모건 측에서는 비욘드 미트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도 낮은 90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2% 넘게 급락하면서 14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요. 폐장 후에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입니다. 우려가 많았던 종목이죠. 최근 중국에서의 불매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요. 예상치가 51센트였는데 이보다도 대폭 상회한 93센트로 집계가 됐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110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소폭 상회한 12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이 애프터마켓에서 4% 넘는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폐장 후에 실적을 내놓은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덱스입니다. 백신 수송으로 이번 매출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 실적은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이보다도 더 강한 실적을 원했기 때문에요. 이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이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 분석의 최강자로 꼽히는 한 애널리스트가 애플이 엄청난 장기 매수의 기회에 놓여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장기 매수의 기회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162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시장에서 약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13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일라이릴리인데요. FDA 측에서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혁신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혁신적 치료법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일단 기존 알츠하이머 치료법보다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선 7% 넘게 급등했고 23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GM인데요. 도이체뱅크 측에서 MGM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42달러 선에서 52달러 선까지 올렸는데요. 스포츠나 카지노 쪽 밸류에이션은 높아지고 있지만 인건비가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2% 넘는 급등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